황심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진짜 황심소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 분들 사연이 막 쏟아져요. 716호 그분 또 생기신 이유로 또 그분에 관한 사연도 막 쏟아지고요. 그분을 지켜보는 짠한 마음의 사연, 또 그분을 멀리 못해서 멍멍멍멍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고요. 또 그분과 관련된 분들을 미친 듯이 또 물어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덕테이블. 네. 또 그 와중에서 또 곧 또 선거판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건 덕테이블이 아니라 일렉션 테이블. 아사리판. 아사리판. 2판, 4판. 여기에 또 관여되신 분들과 관련된 사연들도 쏟아지고 하니까 황심소가 요즘에 너무 많은 사연의 홍수 속에서 지금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 프레시안과의 미투 관련된 이야기들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방송이 내가 정봉주 의원의 지지해주는 수준으로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빨아주는 그 모습으로 보이면 내가 또 방송하는 수준이 너무 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 어디에서 미싱을 하고 어디에서 실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만회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있었다라는 요거를 잘 이야기하면 네. 정봉주 의원이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되는 실수나 그런 부분을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방송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의도가 약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는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문자가 온 거 아니에요? 아, 정봉주 의원이 네. 나한테 문자를 보내. 그거야. 네. 이 문자 내용은 저 핸드폰으로 정봉주 의원이 직접 장문의 문자인데 문자가 아니라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혼자서 보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황심소 청취자분들에게 받은 마치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받은 억울한 사연을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심리상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봉주입니다. 저를 언급함으로써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얼마나 아플지 그 심리는 분석해 보셨나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인 제가 그런 누명을 쓰고 인격살인을 당했고 정치적으로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면 그렇게 저를 재료로 난도질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리 분석도 인간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은 웃으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저에게는 말기암 환부를 녹슬은 못으로 찌르는 것만큼 큰 고통을 느낄 것이란 심리 분석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연세대 나오실 때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그때 다른 심리 분석가가 교수님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심리 상태를 말하면서 지금 교수님께서 제게 하듯이 하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상시 교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제 삶에 회의를 갖게 하네요. 모든 행위는 역사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교수님께서 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변명이나 해설을 듣고 싶어 톡 남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거두절미가 특징이란 걸 모르신다면 그건 교수님의 불찰입니다. 어쨌든 무척 아프네요. 저에게 답을 보내거나 전화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마음속 또 다른 황상민 교수와 말씀을 나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야. 이 고통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봉주 봉도사의 고통이 전달이 된다고요? 저는 이거 네. 읽으면서 지금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무슨 왜? 화가 이 마음의 분노와 오해와 답답함과 네. 이 마음이 막. 아니, 박사님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뭘? 아, 내가 지난 방송을 한 거요? 지금 이분은 지금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누명을 쓴 거 갖고 지금 내가 했냐 안 했냐 또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못할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감옥에서 나오고 알량한 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사실 나와가지고 봉도사가
언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정권도 바뀌면서 본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복권도 됐고. 그렇죠. 유일하게 복권되고 그랬을 때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왔을 때 아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어차피 인정 안 하고 무시했을 건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봉도사가 서울시장이 되는 거를 그래 너 서울시장 해라 라고 박수치고 지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 그 밀어놓으면 폭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놓은 게짠 하고 또 본인이 예상했어. 사실 그때 정봉주 의원 그 프레시한 기사만 없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복당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된거 아니에요, 사실? 박사님 그렇게 안 보세요? 정봉주 씨가 복당 돼 가지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를 민주당에서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이미 쟁쟁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계신데. 지금 생각해 봐요. 지금 그 복당하는 거를 원해서 복당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결정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최고위원급, 민주당 최고위원급 중에서 누가 봉도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거를 원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안 원했다고 상상은 안 들어요. 박사님은 어떤 전혀 면에서? 원하지 않죠. 정봉주 씨 같은 또 봉도사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본인의 존재감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감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얘기시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없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난리를 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복당 신청을 했을 때참그 시기하죠. 아니,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심정은 좀 짠했어요, 저는. 짠하죠. 나도 짠해요. 정봉주 의원이 BBK 사건 폭로한 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잡혀 들어가서 뭐 피선거권 10년 박탈당하고 이럴 때도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같이 싸워주는 거 없거든요? 목소리 안 내주고. 그때 참 치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쟤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네가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켜봤다가 사실은 봉도사가 이 감옥에 갈때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한편으로 부러워했어요. 훈장처럼 받았다는 아, 얘기인가요? 그럼요. 엄청난 훈장을 넣는데 요즘은 학생운동 훈장도 별로 그렇게 먹히지가 않는데 봉도사가 감옥에 간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결집을 했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지세 이름이 뭐죠? 미권스. 미권서, 그 집단들이 결집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감옥에서 40비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후원해주자, 하니까, 펀딩이 억 단위로 모였죠, 그때. 순식간에 수억이 모였어요. 황상민이 연대에서 잘렸다. 황상민 어떻게 먹고 살지? 이래가지고, 황 박사님, 그러면 황심수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돈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모이기는 크냥 네. 황심소를 해가지고 저 인간이 지금 혹시 황심소 돈 빼지는 않나? 그래도 누구는 감옥 간다고 훨씬 사정이 나아졌는데 그것에 근데 봉도사님도 동의를 하실까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상처, 아직은 상처가 아닐까요? 그 부분이? 봉도사는 속으로는 알죠. 이게 본인한테 온 천재 1호의 기회였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들 때 십자가까지 질때 많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 후에 내가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심정으로 아마 받아들였겠죠. 그렇지만은 복당 안된건잘안된 거죠. 어쨌든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매체는 조선일보하고 비슷한 언론 매체예요. 아니면 보도 진보적인 매체로 평가를 그렇죠. 받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나왔을 때 같은 진보 쪽에 있는 이 프레시안에서 그걸 터뜨렸다면 이거는 분명한 공작이에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자정질환이든 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진보는
내분으로 망하고 권력 싸움으로 망하고 그거의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왜 프레시 아니지? 라는 질문부터 그 정봉주 씨 머리 좋잖아요. 그분 그 좋은 머리를 왜 그걸 한번 안 던졌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진짜 억울하다면 본인하고 그 이슈가 제기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너는 나를 엉뚱한 그거에 했냐라고 했어야지. 프레시안이 잘못된 기사를 써가지고 자기를 명예훼손했다든가 뭐 그런 식의 그걸 하는 거는 여전히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나같이 아무 생각 없고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은 그리고 특히 정봉주 그분을 참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봉도사가 그룩그룩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간을 자처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내가 왜 시정잡배라는 용어를 썼냐 하면 뭐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그룩그룩한 도덕적인 험결을 추구하지 않는 그 이미지로 됐을 때 시정잡배라고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안희성은 뭐 그룩그룩하고 도지사까지 돼가지고 그 여자 그래 자자 개념치 말거라 하면 그게 얼마나 역겨운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시정잡배가 그래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야 와봐라 나 내일 감옥 갈지도 몰라 그 참 긴박하고 절망절망한 순간에 차마 대놓고 들이대지도 못하는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한번 마지막으로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사지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수함도 느껴지고 이 정확히 이 말을 사람들이 안희정 그 미투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했는데 정봉주 씨한테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슬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본인이 시정잡배라는 그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좀 시정잡배 같은 행동도 했어요. 참 마음에서 그 여자 관심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하고 만나서 한번 얼굴이나 보고 들어가면 짧은 순간에 뭐 제가 그때 정신이 없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어떻게 보면 소녀적인 소년과 같은 그 감성을 제가 그냥 노출을 해버렸네요 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뭐 780장의 사진까지 가지고 내가 이게 그때 갔니 안 갔니 하면서 그 글을 보도한 기자를 또 다 고소까지 했어.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고소를 안 하는 희한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까지도 안 나갔을 거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나중에 상황을 그 여자가 주장을 하던 정봉주 씨가 뭐 키스를 한 것도 아니야. 들이댔어. 그리고 여자가 싫다고 나갔대. 근데 그 여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처음에 그래요? 이 뉴스 터졌을 때 약간 제가 딱히 정봉주 전 의원님을 지지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전혀. 그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그냥 봤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네. 이분이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걸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이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그냥 약간 순수하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겠죠? 지금 아니, 말을 들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그냥, 지금 사전전제하는 게 일단은 그 여자분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그 호텔에 갔고 만났고 뭐 이런 걸 다 전제로 해버리시니까 잠깐만요. 그 여자하고 사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일이 없거나 또는 그 여자하고 사전에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봉도사도 언급은 안 했지만 인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이 지금 그 사실 여부랑 관계없이 그거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럴 때 같이 사진 찍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도 찍어줘요. 아이돌 스타로서의 역할을 또 하긴 해야 되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밌는 거는 주장은 이제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면 조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네. 봉도사는 한 번 만난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뭐 문자도 주고받고 몇 번 만난 것처럼
여자가 주장을 하는데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서 됐을 때 본인이 또 이 남자라는 게 또 나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난 네. 모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인이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60대 초반이라도 20대 아가씨는 20대 아가씨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그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봉도사가. 봉도사 그게 뭐 불편해요.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분석하고 난도질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좋아요. 그 분석하고 난도질하는 게 불편하면 그건 그분 상황이고 네. 나는 내 직업이 그건데 그리고 인간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사님도 지금 연세대에서 그렇게 잘리시고 이럴 때 누군가가 황상민 박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랬던 마음일 거다 이런 얘기 하셨으면 들으셨으면 짜증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아니지 나는 누군가가 그걸 해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도 안 했어. 뭔 소리예요?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어. 그리고 분석할 심리학계에서는 이걸 분석하려면 심리학계에 있는 인간이 해야 됐잖아요. 심리학계에서 어떤 사람을 그 정도로 분석할 능력이 되는 인간이 내가 아는 한은 없어요. 네, 첫째. 둘째, 그리고 어떤 교수, 특히 대학교에 있는 교수 중에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그 사건을 분석하고 싶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시하고 싶어요. 왜? 연세대학교 종가병 총장이지 앞날을 생각해가지고 보험 드는 느낌으로 테뉴어 받은 교수를 잘랐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교수의 위치와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대학이라는 걸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대학 교수를 그것도 그냥 조교수, 부교수가 아니라 테뉴어를 받은 정교수를 잘랐다는 건 대학의 근간을 무시하고 부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는 그 교수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못하고 지 자리 생각하는 그 존재 상황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이야기를 하자니 권력의 눈치가 보이고 이야기를 안 하자니 본인들이 더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봉도사가 너무 웃겨요. 이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잘렸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제게 하듯이 하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요. 와! 그러면 난 진짜 할렐루야! 대한민국 지성이 살아있고 대한민국 대학은 죽지 않았다! 라고 기뻐서 날뛰었을 것 같아요. 지금 봉도사님이 그런 변명이나 해설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내 이야기를 네. 변명이나 해설로 생각을 한다면 아니 그 방송에서 지금 저 봉도사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 심적으로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아무나도 거론 안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 방송을 왜 했어요? 그때 그 방송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그 방송을 우리가 봉도사를 위로하는 방송이었어요? 아니죠. 위로 방송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심리 분석 방송이고 그리고 사실은 봉도사 사건의 심리 분석, 봉도사 자체를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 속에서 봉도사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잘 알아듣고 본인이 벗어나는 길을 가야지. 지금 거의 총 맞은 인간처럼 발부동을 치니까 아, 봉도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봉도사가 서울시장 되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에는 서울시장이라는 헌욕심을 가지다가 그게 삐끗하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밖에 못 보이는 사람인가 라는 안타까움이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내 방송하는데 히득거리는 거 왜? 본인이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시무룩하게 침통한 의조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웃고 이야기하던 웃고 떠들던 그 문제를 보통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상가집에 가면 사람들이 침통한 얼굴 표정을 있어요. 막 웃고 떠들어서 이야기를 나눠요. 네. 어느 쪽이에요? 막 웃고 떠들고 지나가게 막 고스톱도 치고 그렇죠. 그러긴 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상가집에 와서 웃고 떠들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죽은 게 좋아서? 아니죠. 왜 그래요? 봉도사 입장을 걱정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그 방송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럴 때 말씀은 표정도 웃으면 안 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분, 저를 언급함으로써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와, 본인이 내가 방송하는 게 팟캐스트 다운로드 올라가는 거, 그걸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 같은 인간으로 나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덜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다고 인정한 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인정 안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얼마나 아플지 그 심리는 분석해 보셨나요? 분석했지. 그래서 그 방송에 이야기를 했잖아.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너의 이미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 자꾸 너 그러지 마시라니까. 내가 아니, 2살이나 형인데, 그렇죠, 봉두사님이. 그렇죠. 어쨌든 그분이라고 내가 호칭을 조금 더 우아하게 할게요. 자, 그분의 심리를 분석한 거를. 바로 그 부분이에요. 봉두사가 그렇죠. 그걸 원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박사님 보고 내가 내 아픔을 이겨내고 박사님의 솔루션을 받고 싶어요. 조언을 받고 싶어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사 분석은 꼭그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봉도사님 보낸 문자 메시지로는 아니 봉도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도사님 아니, 입장에서. 봉주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알지만은, 짠생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예. 근데 또너 봉주사 지지자구나. 빨리 거기 팟캐스트 가요. 전국구 가요. 아, 전국구 가요? 아, 아유 박사님 너내편 아니구나. 가라.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네, 이러시면. 박사님 또 박사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봉도사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 아, 예. 봉도사님을 좋아하는 분인가 보죠? 예, 아, 지지자들이죠. 그렇죠. 뭐가 불편하대요, 네, 그분한테는. 제가 한번 그 청취자분들에게 빙의가 돼서 네. 박사님께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닭근의 울음과 정봉주의 울음을 어찌 비교를 하시나요?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모욕적이죠. 같은 눈물이라고 정말 지금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 그런 눈물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악어 눈물이라고 그러죠. 아니, 악어 눈물이라고 하세요. 봉도사님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지나간 그 그럴 고생한 것들이 때, 다 떠오르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울음이 터져나왔겠지.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봉도사가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봉도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눈물을요, 그때 그형 살러 들어가실 때도 눈물이 비쳤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비쳤지. 우는 눈물을 참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생중계 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쇼안 했어요. 왜 그거를 박근혜하고 비슷한 도매금 눈물로 취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본인의 진심과 본심을 알려주는 데에서는 이미 그거를 스스로 팽개치고 도망간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인 눈물이었거든요. 그 봉도사가 말씀은 눈물을 마치 흘린 게 여기 언제예요? 봉도사님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외면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코미디였잖아.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본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인 제가 그런 누명을 쓰고 인격 살인을 당했고, 봉도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인격 살인을 당했어요? 추행범으로 지금 저 거의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 추행범으로 보세요. 몰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추행범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봉도사가 본인이 그 일이 있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 아가씨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도 들어갈 때 사실 이 이야기가 밝혀지면 마누라한테 진짜 쪽팔리고 마누라한테 뜯길 거라는 거 각오하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서울시장에 출마도 못할 그 정도 죄라면 저는 그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지금 이 미프레시안 기자가 나온 기사들이 정말 그 말대로 100%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봉주 의원이 과연 성추행을 한 거냐 이게 네.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저그 이야기지. 그럼 무슨 이야기야 지금? 그러니까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왜 기정사실화하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진짜 사람들이 그럴 때 그래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추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죽어야 되나요? 그게 제 첫째, 그게
그게 죄가 되나요? 둘째, 그게 죄가 된다면 그 죄는 죽어야 되는 죄인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못하는 죄인가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상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겪었을 고통이나 아픔이나 삶의 여러 가지 그러면 거의 그 마음이 싱크로인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 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책을 하고 자해를 하는데 내한테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비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아니야, 너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너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아니를 내 진심으로 하게 돼요. 지금 이분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동을 하시는 게 반감을 사고 있는 케이스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봉도사가 그 모습을 보였다면 봉도사의 순수함과 봉도사의 그 인간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야지 이 문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이후 그 방송에 나간 이후라도 계속 사실을 밝혀야 된다. 사실을 밝히면 뭐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봉도사 진입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이 터집 잡고 있는 인간들은 복당 안 시킬 거고 그렇다고 봉도사가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근데 쓸데없이 벌써 본인은 다시 그 딜레이된 선언을 하고 자기는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이런 미친놈인다. 말씀 좀 자꾸 살살 좀 조절하세요. 아니 그거는 미친놈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오해받지 않게. 그 오해하고 싶은 인간은 그 오해가지고 임하는 댓글이 달렸잖아요. 지금 박사님.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박사님이 이 눈물이 전략적으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하셨다. 그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흘린 눈물을 전략적으로 흘린 눈물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거짓이고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정치인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전략적이다라는 건 황심소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아마 이분들이 다 이 진짜 봉도사 너무 지지하는 마음에서 아니에요. 봉도사를 깐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평소에는 황심소를 안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안 듣다가 와서 들어보니까 갑자기 신천지를 만난 거야. 근데 박사님 말에 따르면 그럼 이 봉도사님은 정말 정치인 다운 정치인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걸 다시 느꼈어요. 이제 정치인 나와야지 뭐. 결국에 시정잣배가 아니라 여의도 바닥에서 노는 정치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 오히려 시정잣배인 게 더 나은 분이셨다. 분이셨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상처를 드리면서 아 그게 상처가 됐나요? 안다니까요 박사님 왜 자꾸 그럼 할 수 없네 뭐. 그럼 여의도 바닥에서 노는 정치인으로 계속 사시면 되겠네. 그 말은 이분은 서울시장은 아니었고 이분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하셨으면 송복근과 그 안철수 씨 이준석 씨랑 나와가지고 붙었던 네. 그거가 사실은 그분이 가야 될 길인데 이분이 약간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프레시안이 사실은 이분 그 터트린 거는 상당히 의도적이었고 공작 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런데 그 공작 정치에 이분답지 않게 아주 어설프게 대응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란 그것만 정확히 보면 이런 거 눈물이 뭐 이 진짜고 진정성을 왜 못 알았지. 그래서 난 참 웃긴 게 이분이 심리부스터 인간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대. 나는 정봉주 씨를 인간의 얼굴을 가진 걸로 분석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댓글 달리겠죠. 정치인은 인간이 아닙니까? 정치인은 정자와 비슷한 확률을 가졌다라는 거 알아요? 아니 그 비유를 해도 그 비유밖에 없어요?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 비유를 잘못했어요? 비유가 확률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확 와닿는데 무슨 확률? 잉태될 확률.
인간될 확률. 인간될 확률. 네, 정치인과 정자는 인간될 확률이 비슷하다는 거 알죠? 네. 네,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인간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이런 날복 없자란 말이에요. 이게 나 박사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봉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아, 그건 알아. 그랬어. 아, 그래. 그랬어. 아니, 그랬어.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빨아주고 그 사람을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박사님. 왜? 나는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정치인이 너를 정치인으로 대하지 네가 나를 인간으로 대한 적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그렇군요. 어, 몰랐어요. 두 분의 개인 관계는 잘 모르니까. 아, 나 그분하고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그렇죠. 여러 번 인터랙션 하는데 한 번도 그 분이 나를 본인이 정치인의 탈을 내려놓은 인간으로서 나를 대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으로 분석을 하는지 갑자기 인간의 외면을 얼굴을 외면했더니 너가 내한테 한 번도 인간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봉준 의원의 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악어의 눈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사님 말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관련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놀라운 통찰을 보였어요? 제가 한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너무 이상한 게 서울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출마의 변도 무슨 애매모호한 젊고 하나되고 쾌청한 서울이라? 서울시장 자리는 당신의 복당을 위하거나 당신의 명예 회복이나 당신이 그냥 해보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이가 없군요. 이게 3월 18일 정봉주 씨가 다시 출마 선언하는 기사에 쫙 달려있던 댓글들입니다. 네. 또 하나 그 눈물에 또. 대해서 윤식당 윤여정 씨가 무릎하게 나와서 했던 그건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해요. 배우는 다 잘 울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이쿠 국민 배우 납셨다. 카메라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건 이미 노무현이 선전한 아이템이다. 아, 뒷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눈물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참 인간적인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나머지 내용은 어, 윤여정 씨한테 봉도사가 문자 보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어록을 하셔가지고 저희 눈물 이렇게 폄하하십니까? 진짜 봉도사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정치인에서 조금 벗어난 참 재밌는 정치인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얼굴 그리고 뭐 심리 분석 이걸 이야기하면서 난 내한테 평소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제 삶의 해이를 갖고 있는 봉도사가 나한테 한 번도 존경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악의 눈물보다 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봉도사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내가 봉도사의 존경을 받을 뭐 행실을 한 것도 아니니까 별로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정치인이구나. 항상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거 그거는 완전히 역같이 국민들을 보면서 말만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사람 참 진짜 분명한 정치인이구나.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출마 선언하기 전에 내한테 와서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 변화를 깨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상담이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으냐?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한 번도 대화를 그런 걸 안 하셨잖아. 아니요. 중간중간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그 인간이 지 욕심을 엉뚱하게 드러냈죠. 근데 엉뚱하게 포장하는 걸 보면서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그 피트의 법칙이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했나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이 상황이 되는 거 이제는 너무 많이 갔어요. 어... 본인이 결국은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날 자기를 수행했다고 하는 인간이 뭐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니 안 했니 오고 심지어는 780장의 사진도 사진을 내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래가지고 블랙하우스에서 이 봉도사 주장을 그래도 거의 반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했어요. 그런데 블랙하우스 방송되고 나서 블랙하우스에서 빠진 점 이래가지고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어.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실 여부는 지금 이제선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보여요. 저도 사실 뭐 지금 봉도사님 입장에 빙의해가지고 많이 이제 박사님한테 다 풀긴 했는데 짠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낙곰수도 빠지지 않고 들었고 뭐 블랙하우스든 뭐 지금 다스베이다든 또는 뭐 정봉주 정곡과 하는 거든 뭐 팬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하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사건 벌어지면서. 그럼요. 그러면서 네. 어떤 상황이 됐냐면 결국에는 저 사람들도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 거 숨길 거 숨긴다고 저런 식으로 또 하는구나. 그거는 뭐 정치판에 하는 인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그래. 되는 상황이 차버린다고요. 그 짠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김어준 씨도 에휴. 최근에 무슨 뭐 미투 공작이 있어가지고 허위 사실로 밝혀져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이게 낙검수 멤버들이 평소에 보여주던 그런 태도가 아닌데 라는 안타까움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권력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행사해보겠다. 근데 그 니들. 배우를 캐보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게 배우를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비공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긴 뭐 BBK 수사처럼 본인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경찰을 갑자기 써가지고 뭐 수사한다고 달라지겠어요. 아, 또 멍멍이를 부리시는 건가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상상력의 한계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오면 벌어지는 그럼요. 안희정 씨가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입장이 확 바뀌니까 권력이 있고 자리가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그래서 네. 우리가 진짜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럭그럭한 모습 또는 본인들이 부정하고 이 외면하고 싶은 찌질한 모습 이런 식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리얼리얼한 리얼리스트들의 행동이거든요. 낙곰수 하던 친구들은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그때 MB 치하에서 MB를 뭐 나름대로 욕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필요하거든. 근데 결국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수준이 여전히 장돌뱅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나라에 어떤 운명을 바꾸거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위치로 이분들의 멤버가 나섰을 때는 하, 참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그랬을 때 그걸 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2판 4판이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분이 내한테 이렇게 길게 사연을 보내면서 상담 이분은 어차피 황심소 보지도 않을 거고 팟빵 듣지도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뒤에 계신 분이라도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그분보다 나이는 적더라도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과 공감하는 거는 그분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인간의 얼굴을 바라는 등 이런 소리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뭐 답을 보내거나 전화할 생각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또 다른 황상민 교수와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황상민 교수의 역할을 하는 두 분한테 뭐 한 분은 난 니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니가 싫어 나는 내가 싫어 뭐 이런 자학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짠생이나 그래도 뭐 그래 한번 네 이야기해봐라 들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마녀선생 두 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보낸 이 사연에 대한 심리 분석을 내가 하는 거로 하면 뭐 여러분 대충
분석이 좀 됐나요? 네. 저는 봉도사님 입장에 많이 서보려고 한 마음으로 들었을 네. 때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봉도사님과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에 있어 정직이라는 건 가훈이 정직인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죠? 아시죠? 네. MB가 그게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MB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블랙하우스인가 거기에 MB의 그 대통령의 시간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MB 심리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 보면서 하나씩 해요 박사님. 아, 나 진짜 봉도사님 거 끝내고 다른 분에게 아, 너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 읽었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분이 이 여자분한테 약간 관심이 있어서 들이댔나 보다. 그러니까 봉도사한테는 그 사람이 가진 거는 그냥 그 나왔을 때 일반적인 게 장점이신 분인데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인간을 엉뚱한데 팔면 어쩌란 말이야.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고 그러면서 망하는 거지. 그게 내가 첫 번째 방송에서 했는 이야기인데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